전성미 씨는 아기를 출산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산모입니다. 어, 아파. 나와? 응. 두 개. 어, 두 개 틀렸어? 응. 분만 이후 처음으로 유두가 뚫리고 젖이 돌기 시작했습니다. 남편은 그런 아내를 위해 젖 마사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. 그 시간 아기는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유를 먹기 위해 엄마의 방으로 이동하는 아기. 과연 첫 모유 수유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? 먹어보자. 아. 안 빠는데. 안 나와. 다시 해보자. 미안. 아. 빤다. 초산인 전승미 씨는 서툴게 수유 자세를 잡아봅니다. 아. 아. 빨아봐. 좀만 열심히 빨아봐. 여러 번 시도해도 소용이 없자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엄마 품에서 떼어놓습니다. 땀범벅이 된 전승미 씨. 수유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. 아쉽게 첫 모유 수유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. 며칠 후 산후조리원으로 옮긴 전승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. 하나야. 엄마 젖이야. 봐봐, 냄새 났지? 너 지금 흉추냐? 여전히 모유 수유가 힘겨워 보입니다. 속상하죠. 네가 먹이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마사지도 많이 하고 했는데 나오질 않아서 못 먹으니까. 아기를 신생아실로 데려다주는 아빠. 배고픈 딸에게 뭐라도 먹여야 하는 시간입니다. 결국 엄마의 젖 대신 분유로 보충을 합니다. 어떻게든 아기에게 모유를 주고 싶은 엄마는 기계의 힘을 빌려 젖을 짜냅니다. 한 방울 한 방울 힘겹게 초유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신의 젖을 직접 물리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엄마란 이름으로 고통을 견뎌내지만 젖이 나오지 않을 때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모유를 먹이고 싶은데 모유가 안 나오니까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분유를 먹여야 되지 않나. 아기가 배는 고프고 이러다가 탈수가 올 수도 있고 젖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분유를 먹여야 되지 않나. 그러니까 너무 먹이고 싶은데 모유를 먹이고 싶은데 없으니까.